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.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.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,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 키움 모닝노트입니다.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월요일 아침에 좀 네. 안녕하십니까. 네. 자 이게 그 아무래도 코로나 그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는 게 4만 명 찍은 게 언제예요? 금요일입니까? 토요일입니까? 그 전부터 수요일 날부터. 그때 뭐 3만 6천, 3만 8천. 3만 7천, 8천 가고 목요일 날 일부에서 집계는 4만 5천 그때 이미 넘었었고요. 아.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것들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7만 명까지도 나왔었거든요. 지금 조마카 이야기를 해보니까는 처음에 저기 그 이제 코로나가 처음에 그 발생해서 돌아다닐 때는 북쪽이었었는데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갖고 이제 남쪽이 더 많다면서요? 코로나 그렇죠. 코로나의 남진 현상인가요? 그렇죠. 네.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뭐 거기가 일단 문제가 됐던 게 경제 재개를 너무 빨리 했고요. 그걸로 인해서 뭐 그리고 친 트럼프 국민들 같은 경우는 마스크 안 쓰고 다니잖아요. 사진 보니까 비행기에서 남들은 다 마스크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안 대로 쓰고 있대. 트럼프 지지자는. 이제 뭐 그런 내용들 그것들 때문에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것들이라고 하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?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까? 그러게요. 넘어가시죠. 네. 일단은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던 거는 몇 가지가 좀 있었는데요. 일단 연준이 코로나 민감도의 발표를 하면서 그 금융 섹터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 금지를 발표를 했고요. 그다음에 배당도 현재 수준 이하로만 제한을 내버렸어요. 우리가 그때 금요일 날 아침에 그 얘기 했어요. 네. 그 얘기 했는데 그때는 금융주가 올랐었단 말이에요. 그게 시간 외로 나온 거죠. 시간 외로 나왔다. 그러니까 미국장 끝나고 나서 그 볼코럴 이슈가 계속 나왔고 막판에 더 튀었던 게 그와 관련돼서 상당히 긍정적인 루머가 좀 돌면서 더 튀었던 그게 보합에서 그때 1% 뛰었던 게 그 이슈였었거든요. 근데 이제 시간 외로 1% 넘게 뭐 3% 4%씩 급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금요일날 우리나라 주식시장 영향을 받았어야 되거든요. 근데 뭐 그리고 또 그 아침에 사상 최고치 또 경신했었고 미국 코로나. 근데 이제 우리는 여전히 돈의 힘으로 계속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긴 했었죠. 대형주의주로. 일단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기업들 중에 이제 금융 섹터들이 4% 5%씩 급락을 했고요. 더불어서 문제가 그 연준에서 그 내용을 보면 이게 U자형으로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될 경우 이게 일부 금융 섹터들과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을 다 소진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까지 했었거든요. 자, 그게 뭐냐면 U자는 되겠어요? 나 L자 같은데.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제 지방은행들 있죠. 지방은행들이 8% 9%씩 급락을 했죠. 그쪽이 많으니까. 자본 건전성이 예. 그렇죠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금융 섹터들이 많이 밀렸고요.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이쪽 페이스북. 페이스북이 그 문제가 그 트럼프가 이상한 것들 막 올려도 이게 트럼프라는 반인종 차별주의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소위 KKK류 뭐 그런 애들이 뭐 올려도 뭐 표현의 자유다 뭐 어쩌저쩌고 하니까 원래 이제 버라이즌이나 이런 데서 여기 그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광고를 금지시켜 버렸어요. 이제 그런 것들 취소하지 않는 이상은 그랬는데 유니레버라고 이제 세계 글로벌 그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이 트위터에 대해서 그 광고를 중단시켜 버립니다. 아. 그래 버리니까 그 8%씩 급락을 해 버리고요. 더 나아가서 알파벳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잖아요. 광고 수익이 주를 차지하고 있으니까. 그리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그 당분간 1년 동안 그 광고를 안 하겠다라고 한 거 페이스북에 대해서 아니 뭐 전체적으로 광고를 안 하겠다 하다 보니까 이쪽이 많이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지난 1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최근에 이제 저기 그 유튜브 쪽에 광고도 많이 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저기 페이스북 저기 이 베이스의 광고였거든요. 그렇죠. 타격이 좀 있겠네. 그렇죠. 이제 문제가 이게 단순하게 이런 종목들이 그것 때문에 빠졌다라기보다는
이게 실적단을 건드린 거잖아요. 이게 실적 부진 우려가 높아진 쪽 같은 경우가 많이 밀렸죠. 나이키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쁘게 나오다 보니까 7.6%나 빠져버리고.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동안 실적 나쁘게 나온 거, 어, 그래. 뭐, 코로나 때문에 나쁘게 다 알고 있어. 라고 하면서 애써 외면했던 것들이 이제는 실적이 나쁘게 나오니까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. 그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던 흐름은 지난주 주 후반부터 계속, 주 중반부터 계속 나왔었던 사실이었거든요. 그렇죠. 그랬는데 왜 굳이 금요일 날 낙폭을 좀 확대했느냐. 몇 가지가 좀 있었죠. 실적단을 건드렸던 거.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반기 리밸런싱에 대한 우려. 그러니까 그 미국의 연기금 등 연기금의 그 연기금과 관련된 그 자금이 리밸런싱,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최소 350억에서 최대 760억 달러의 자금이 빼서 이제 채권 쪽으로 간다는 그런 소식들이 좀 있었거든요. 그런 분석글들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거는 아마 포뮬러 플랜에 의한 이게 막 그 이쪽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쪽을 정리를 하고 채권 쪽으로 간다는 건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이제 Booking.com이라든지 라스베가스 센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 메리어트나 그런 뭐 코로나 확진자와 관련된 그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같이 밀렸고요. 당연히 에너지 업종들도 당연히 밀렸고요. 대체적으로 보면 시장 자체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끌고 올라왔다라면 이제는 그 펀더멘탈에 본격적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와 관련돼서 하나둘씩 반응을 보이고 있었지만 시장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줬다라기보다는 일부의 영향을 좀 주고는 있었거든요. 그랬는데 금요일 날에는 실적 나쁜 뭐 판기업들 이번에 그 광고 금지 그러니까요. 나오면서 판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현실화되고 있고요. 실제로 이 올해 연말까지 금지시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실적 부진은 당연히 나올 거고. 그럼 그 판기업들에 대한 저기 그 단기적인 뷰가 좀 바뀐 게 나왔어요? 뷰는 아직 안 나왔죠. 그 다음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나 피해 업종들 같은 경우 실적이 나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게 지속되고 있는 거.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죠. 거기다가 또 주말에 또 계속적으로 증가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간으로 물론 이제 그 금요일 날 이어서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금요일, 오늘 아침에 한 7시, 오늘 우리 아침 7시에 시작하는데 아침 7시만 해도 한 1%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지금은 0.5%까지 하락폭을 축소하긴 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. 그거는 이제 향후에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 문제가 터지는 거죠. 그런 영향들을 좀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고용보수 나온다 그랬어요? 네네. 네. 그렇죠. 지금 저기 그 컨센서스는 지금 어떻게 형성되고 있어요? 주말 쭉 살펴보겠습니다. 그냥. 네. 월요일 날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뭐 당연히 밀릴 가능성이 좀 높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영향을 주는 게 미국 월요일 날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어요. 마이크론. 예. 네. 근데 이제 나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쁜 거는 나쁜 것처럼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다. 우리 사실 지난 금요일 보면은 삼성전자가 좋았단 말이에요. 그거는 실적에 대한 기대 때. 이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. 최근 들어서.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에는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그 중국의 제조업 PMI, 비제조업 PMI 실적 그 발표가 있는데 중국은 이미 많이 반영이 돼 있잖아요. 경제 개발.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추정치는 전월 대비 좀 소폭 하향 조정되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이날 또 저녁에 파월 연준의장하고 문우신하고 하원 청문회가 좀 준비되어 있고요. 이것들이 이제 경기 불확실성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낙관적이지는 않죠. 대신에 이제 이렇게 소비자 신뢰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국 지표야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. 근데 이거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해버리거나 상회하는지가 중요하지 전월 대비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겠죠. 그다음에 수요일 날에는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입 같은 경우는 점차 이제 그 한 자릿수 후반대까지 빠질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의 제조업 지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들 뭐 전월 대비 다들
계산 곳들의 상대보고는 있어요. 미국 같은 경우는. 근데 이것도 하반기 때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, 이날 또 FMC 의사록 공개 이런 것들이 또 목요일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데, 특히 이게 중요하죠.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거 비농업 고용자수로 보면 지난번에 250만, 251만 명 증가인데 지금 현재 300만 명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. 실업률은 13.3%에서 12.5%로 좀 낮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. 근데 최근 들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예상치를 다 그 예상치보다 더 많았거든요. 별로 안 좋았다는 것.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도 저기 그 그랬어요. 저기 그 저 그 5월 보고서 나오기 전에도. 근데 확 뒤집어져서 나오니까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미리 선반영이 돼 있다는 점 때문에 이번에는 예상치를 좀 하이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지난번에 발표됐던 수치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목요일 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휴장이기 때문에 연휴를 앞두고 변동성이 좀, 이것 때문에 또 변동성이 많이 커질 수가 있어서 금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이번 주는 코로나 확진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 여부 봐야 되겠죠. 그다음에 파월 연준장을 비롯한 연준위원들의 발언, 그다음에 주요 경제지표들의 움직임,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장이 좀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,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.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다는 점 때문에 시장이 하락 요인들만 찾고 있는 상황이었었고, 그것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확진자는 굉장히 크게 늘어나잖아요. 그런데 네. 그 뒤에 이제 가려져 있는 게 사망자는 예전만큼 그렇게 늘어나지 않죠. 사망자는 아직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데요.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줄어들고 있지도 않고요. 지금 현재 600명에서 한 700명 사이, 좀 적을 때는 한 500명 정도 선에서 예, 하루에 그 정도 선에서 횡보하고 있는데, IHM이 같이 트럼프가 인용을 많이 해왔었던 그 거기서 보니까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증가를 해서 그 10월 달 정도 되면 다시 1,000명 이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. 9월이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. 네, 이제 8월 달, 7월 달, 8월 달에 옆으로 횡보.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원래 이게 IHM이 같은 경우는 미 행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그 통계를 이제 분석을 했던 국책 사업이었었는데, 트럼프가 이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발언을 해왔었거든요. 야, 우리 8월 달이면 끝이야 뭐라고 하고, 그다음에 뭐 그 전까지 한 12만 명 이상 사망을 할 거야, 그때 뭐 만 명, 2만 명 사망을 할 때 이런 식의 언급을 해왔었던 그 수치가 그 경제 재개로 인해서 다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원래는 8월 달 정도에 끝나는데 이게 다시 이제 증가를 하는 수치가 나와버리니까 그다음부터 트럼프는 이제 말을 안 하잖아요. 말을 안 하죠. 거기다가 또 하나가 어저께인가 또 업데이트를 낸 거 보니까 그 마스크를 썼을 때, 그 마스크를 썼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8월 달 이후에 사망자 수가 훅 떨어져요. 그러니까 그 마스크가 드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그거를 쓴다는 것 자체는 자기가 실책을 인정하는 거라서 쉽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알겠습니다. 예.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